강예원 씨, 나하고 할 얘기가 있어 보이는데요. 저희 아주버님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이건 단순 무단침입이 아니라 절도까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. 형. 진동아. 이건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? 초범인데다 영호 씨 아주버님 오늘 일 많이 반성하고 계셔. 형만 합의해주면 처벌 가볍게 끝날 수 있는 문제야. 그 말은 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형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네. 부탁드립니다, 부장님. 강영원 씨랑 너도 그러더니 이번엔 남일남 씨까지. 또 뭔가 오해를 하고 일을 벌인 모양인데. 좋아. 네, 이번 일은 천동이 네 얼굴 봐서 가급적 조용히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게. 고마워, 형. 한 조건이 있습니다, 강예원 씨. 조건이요? 지금 맡고 있는 탄산수 프로젝트 강예원 씨가 잘 마무리하세요. 형, 그건 이거랑 별개의 문제잖아. 김장! 진동아, 이 줄곧 강예원 씨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너 하나 없는 직원이야. 너는 강예원 씨 일에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다. 아주버님을 위해서 강예원 씨가 현명한 선택 내릴 거라고 믿겠습니다. 그럼 딴 계약은 내일 마무리 짓는 걸로 준비해 놓죠.